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주에는 통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바 있어요. 오늘은 이제 또 관련해서 디바이스나 여타 통신 장비 관련한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분석하고 계시는 장민준 사임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 통신 3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5G 서비스가 올해 본격 개화하고 이제 가입자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요게 이제 최근 저점에 있는 통신주 주가에 앞으로는 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옆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통신 장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통신 사업자들의 이제 그 매출이 좀 늘어난다면 5G 관련한 투자도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테고, 또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통신 3사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관심이 더 많으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통신사들의 투자 환경이 어떤가요? 일단 보고서가 오늘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좀 문제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5G 모멘텀이 사실 19년도 통신 장비주들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반면에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이제 이익 을 훼손하는 구간이었기 네. 때문에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0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5G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인프라를 활용한 디바이스 쪽 측면의 통신 그 스마트폰 네. 부품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인프라에서 시작한 디바이스 측면으로의 어떤 5G 모멘텀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희 이제 봤던 통신 장비 맞습니다. 관련된 네, 것들이고 그게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나온 리포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그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5G 투자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플랫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체들 얘기를 하느라고 이 부분 얘기를 못 드렸는데 맞아요. 그 전날 그 미국 그 스프린트랑 버라이즌 티모바일 이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 미국 쪽 그 인수 얘기는 한 2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 미국 법무부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99% 한 5년 이내 99%까지 5G 커버리지를 늘려라 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5G 미국의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장비주들의 강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에는 5G 장비주들이 플랫 타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투자는 뭐 크게 늘어날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국내 통신 3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올해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모멘텀을 찾아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해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가 올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5G 페이지를 두 가지로 나누면 난스탠드얼론이 있고 스탠드얼론 방식의 투자가 있는데 네. 이 스탠드얼론 방식의 투자가 하반기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난스탠드얼론에 그 맞물려 있는 그리고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주에 맞물려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미국과 일본의 해외 투자와 이 스탠드얼론에 맞물려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도 국내는 투자가 플랫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리고 난 스탠드얼론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올해는 스탠드얼론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들 볼 필요 있다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요거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4G LTE 때는 1.8GHz 대역에서 주파수를 사용했고 난스탠드얼론 4.5GHz를 사용했는데 이 스탠드얼론 투자에서 28GHz 초고주파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효과를 이제 누리는 그런 방식인데 결국 속도는 더 빨라지는 대신에 이 통신 회절성이 약하다. 회절성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특성이 약해서 뭐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식적으로 통신 기지국의 개수가 난스탠드얼론에서는 뭐 2km 커버리지라고 하면 스탠드얼론에서는 뭐 500m, 300m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 캐펙스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스몰셀 장비라든지 기존의 안테나 모듈을 활용한 투자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쪽에서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 인프라에서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며칠 전에 갤럭시도 이제 그 Z 플립과 함께 S20 뭐 시리즈들을 공개를 했고요. Z 플립은 이제 출시되고 나서 완판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S20은 이제 다 5G를 지원하는 모델들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모멘텀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또 관련해서 오른 것들이 이미 신고가 가고 있는 것들도 꽤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보게 되면 아이폰 관련한 이제 북미 애플사와 관련한 부품주들이 좀 아퍼포먼 상황이고 국내 이제 프리미엄 모델의 출시 효과가 크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플립이 아까 말씀해주신 지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폰의 어떤 폼팩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기대 수요가 맞물려 있는 점이 신제품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 5G 디바이스가 작년에 1,600만 대였다라고 하면 한 올해 2억 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럼 5G 디바이스에서 기존의 폼팩터 변화가 아닌 부품주에서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판단해보면 안테나 모듈과 카메라 모듈이 가장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디바이스에서 드라이븐이 걸린 게 아니라 결국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디바이스 측면에서 안테나 모듈과 카메라 모듈에 걸려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뭐 서비스들이 뭐 클라우드 게이밍, VR, AR에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AR이라는 기능 자체가 3D 카메라 모듈 센싱을 활용한 어떤 디바이스 측면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북미 스마트폰 고객도 그렇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뀔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다. 관련한 주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모듈 이런 쪽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 특히 이제 통신사들이 내놓을 5G 관련한 서비스의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는 카메라 모듈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랄까 토픽 있을까요? 우선 통신 서비스를 저번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결국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면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가입자 기반이 큰 SK텔레콤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오이솔루션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앞서 이제 올해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출하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5G 관련해서 그 애플도 이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중국 분위기와 맞물려서 일단 뭐 공급도 쉽지 않고 수요도 뭐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또 하기도 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시기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기상으로 사실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3월부터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상반기에 어떤 중국의 수요 측면에서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제품과 관련한 출시 시기는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크지 않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SK텔레콤 그리고 OE솔루션,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종목들이 추려주셨어요. 오늘 꽤 긴 그 관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희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장민준 선임연구원 모시고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